네, 아. 경국의 의성마늘도 정말 유명하군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예. 아유, 자, 마늘 드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하시죠. 자, 그리고 요즘 뭐 한창 마늘 수확철이거든요. 네. 예. 한국인의 힘은? 밥심. 밥심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네. 한국인의 반찬은 김치라고 한다면 김치, 네. 한국인의 대표 양념이라고 한다면 또 마늘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마늘을 줄 수가 있겠죠. 사실 마늘은 어디에 다 넣어도 좋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작용도 있고 예, 정말 영양가에도 좋고. 그러니까 김치뿐만 아니라 네. 김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음식 보십시오. 그 마늘이 빠지면 왠지 좀 밍밍하고요. 밍밍하고요. 예. 예. 마치 팥 빠진 단팥처럼 밍밍한 맛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의성 마늘 소개해드렸지만 의성 마늘뿐만 아니라 우리 네. 가까이에 남해 마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남해 마늘도 정말 좋죠. 자, 제철 마늘 많이 드시고요. 입맛, 건강, 또 체력까지 세 마리 토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멋있다, 장군. 남친, 연간 나와시거든. 어쨌든 이 온칸 이 춤, 원숭이도 아까도 끝났으니까. 네, 오늘의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레드툼, 영화 레드툼의 감독이시죠? 구자원 감독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렵사리 개봉일이 잡혔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개봉 날짜가 언젠가요? 9일요. 아, 네. 9일에 전국 개봉하시는 네,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경남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상영관들이 있겠죠? 예, 네, 지금 한 군데, 창원 쪽에 한 군데 잡아졌고요. 네. 조금 뭐, 제 생각은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네.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네. 레드 툼,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네. 붉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네. 자,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일단 뭐, 빨갱이 무덤이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제가 이제, 영화 원 제목을 이제 빨갱이 무덤이라고 처음에 잡았었는데 네.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빨갱이를 몰려서 돌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이었는지 그 진상을 알리고 싶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학살되셨던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무덤을 그렇죠. 칭하시는 그런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요즘 또 서북 청년단이라고 네. 뭐 그 단체가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자기들이 애국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떠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네. 어떠한 짓을 했는지 좀 한번 봐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는 네. 사건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짚고 간다면 그 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돌무덤 지금 보이거든요. 아, 네. 저걸 잠깐 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주소거든. 아, 저 장면은요. 그 통영의 명절골에 있는 네. 장소인데 아마 저희도 추정컨대 저기도 아마 매장 지을 것이다. 아, 저 산에 올라가서. 예. 그걸 표시해 놓은 돌 비석인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도연맹이라는 사건. 좀 잠깐 짚고 넘어가죠. 짚고 넘어간다면. 예. 일단 뭐 1949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상 전향을 시켜서. 네.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뭐 반공단체,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동안 감독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 현실을 좀 이렇게 들추어내서 대중들에게 이제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그 진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영화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기가 분명히 있었겠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뭐 나이 35, 6 정도 나이에 이 네. 보도연맹 사건 자체를 몰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제가 2004년도에 이 사실을 좀 뭐 취재해 나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유족분들의 한이 서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처참했던 그 상황들 예.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몰랐듯이.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결심을 하게 됐죠. 유족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뭐 따로 있었나 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마산 여장리에서 네. 태풍으로 유골이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유골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말 한에 맺혔던 네. 그 할머니들이 몇 분 찾아오고 그러셨죠. 예. 또 유족이나 뭐 학자 전문가 분들과도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촬영 기간도 상당히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작 기간은 10년 정도 걸렸고요. 10년이요. 네. 그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제작비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영화 줄거리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매장지를 좀 차지하는 그런 기관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는 역시나 제작비였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잠깐 좀 그 장면을 좀 보셨죠? 영화 장면들을요? 네. 네. 영화 레드툼 잠시 좀 감상을 좀 해보시겠는데요. 일단 레드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빨갱이 무덤이라고 원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네. 예, 강조를 하고 싶었지만 레드툼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저는 그 과정도 되게 좀 그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말 그 빨갱이 무덤이란 이 제목을 끝까지 쓰고 싶었는데 예. 시사회나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영화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빨갱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다음에는 절대 영화 개봉을 못한다. 그런 지적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네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결국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네네. 영화조차 개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애초에 원래 이제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이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살짝 영어로 돌린 거죠. 레드툼으로. 현실적인 이유들이 좀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레드툼 장면들 조금 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교가 나가지고 보도연맹을 잡아 가둔 데가 요 바로 이 집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부 그 가다 놨다가 1차로 이제 데리고 간 데가 깐촌이라는 데 데려갔고 그래서 이제 죽였고 처음에 이제 이 친일 세력이라고 우리는 몰랐고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해방되어 나기에는 전부 다 유지가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 집을 다 차지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장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소위 우리말로는 이제 유지라 그러죠. 네, 유지. 유지. 보도연맹 희생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 입만 조금 잘못하면 잡아가니까. 입도 뻥긋 못했죠. 그런데 이북에서 그 서북 청년단들이 우리 고을의 그 행포 부린 거는 말을 못한답니다. 보도연맹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저기서 죽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보도연맹 그 관계를 해가 죽은 사람이 저기서 죽기 때문에 막 보도바위 보도바위라는 겁니다. 아, 그 앞에는 바위 이름이 없어서 보도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동 벨기 눈포 자체가 뭐라습니까? 저쪽 이제 저쪽 분 조언에 의하면 네, 원래 보도바위라는 이름이 없었고요. 네, 네, 거기서 그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되고 난 이후에 그 주민들이 제 이름을 붙였답니다. 보도바위라. 여사를 폐마지만 사람을 하면 몽둥이를 가지고 개폐된 일을 폐했는데 그 당시에. 그때 경찰이나 이런 경찰이고 경찰들 그러니까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양쪽 기대인 말이야. 그 차는 뭐냐면 옛날 그 일꾼형 제무신 말이야. 그 차인데 양쪽 네 개 말이야. 군인들이 딱딱 그 총도 있더라고.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안에 오 탄 사람들이 저 목에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자절 앉아서 착착 열어 착착 그래 앉아 있더라고. 근데 반죽은 다 됐어요. 전부 피가 나가 있고 옷에도 피가 묻어가 있고 유족분들 정말 한이 많이 맺히셨을 것 같아요. 무릎판가가 많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그 배우자 그러니까 보통 20살 초반에 네. 남편분들 이러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이 좀 이제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그 하소연조차도 전혀 하지 못하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네. 이유가 뭔지도 모르게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현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그렇죠. 예, 예. 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창원과 진주 같은 경남을 위주로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촬영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역시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작비 문제였고요. 사실은 그러셨군요. 그 대전 이남 지역 쪽으로는 대부분의 예. 지역에 매장지가 다 있거든요. 예. 그걸 전체로 좀 대상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경남 쪽만 사실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보도연맹 사건이 그 지역이 다르지만은 같은 유형의 같은 형태, 네. 뭐 가입
되는 그 동기나 배경 같은 것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네. 경남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네. 자, 그래서 아까 잠시 그 유족분들 아니면 그 당시의 광경을 목격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네. 증언을 좀 해주신 걸 봤는데, 자, 그래도 당시에 주로 어떤 분들이 끌려갔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시면서 좀 접해 보셨을 텐데요. 네. 일단은 제가 뭐 현장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는요, 대개 이제 논에서 논에다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 이제 예. 일정 부분은 또 그날에 제사였는데 예. 제사 때 그러니까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좀 맞지는 않고요. 소명령이 떨어진 거죠. 교육받으러 오라. 아, 보도연맹에 가입되는 사람들은 네. 교육받으러 와라. 아, 소진명이 있었고.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오라니까 간 거죠. 교육받으러. 네네. 이제 오니까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감금을 하시게 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 그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끌려간 경우도 있고. 예, 조금 뭐 이제 그 마을에 유죄가 걸어야 됩니까? 네. 그런 사람들 밑보여가지고 가입된 사람들도 있고, 그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사실 저는 이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거기에 또 영신이란 인물이 보리쌀인가 쌀을 받는다는 이유로 또 끌려가는 장면을 봤거든요. 네. 이렇게 여성분들도 많이 가게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끌려간 일이 좀 예. 있다고.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오빠 대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오빠가 도망을 가버리고 없으니까 동생을 끌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좀 지식인들, 학교 교사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지식인, 뭐 농민, 예, 뭐 하여튼 여러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가리지 않고 어쨌든 보도염에 가입돼 있거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혹시 끌려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촬영을 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있으십니까? 조금 이제 보도 연맹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계정터 있죠. 예예. 예. 예. 그 맞은편 산이 그 당시 그 악양 공민고등학교 학생들 열 네. 명이 일본도로 그 목을 쳐가지고 그 학살을 당했던 그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우연하게 그 자리가 또 이제 학도병들의 그 죽음을 당했던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 학생들이 그 학살 당했던 그 사실보다는 학도병들이 거기서 숨진 그 자리 유명하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끔찍한 이야기로는 밀양 쪽은 좀 상당히 좀 심했는데요. 밀양. 네. 예. 거기 이제 김마리 할머니라고 이렇게 상동면에 계시는 그분인데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남편 잃고 나서 시신을 찾으러 갔대요. 예, 예. 결국 찾지를 못하고 이제 시신들을 봤는데 그 와중에 두구를 봤는데 큰 대못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두구거기를 받쳐 있는 그걸 봤다. 아.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단장면 쪽에 가면은 여기 이건 역시 이제 보도 연맹과 좀 별개 문제고요. 그 당시 예. 이제 빨치산 자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효수를 했다. 예. 단장면 사무소 앞 도로에 네. 그냥 포충사 가는 그 도로죠.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의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족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뭐 꼽기는 힘드시겠지만 안타까운 사연들도 참 많이 접하셨죠. 여전히 지금 뭐 기억에 남고 또 보고 싶은 분이 네. 박상년 할머니인데요. 네. 그만 화면에 보셨던 저 아까 막 우시면서 말씀하셨던 네. 그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23살 때 남편을 잃으셨고요. 네, 그 당시에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었어요. 아. 네. 그분의 이제 뒤에 만나서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한 평생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그 남편이 살아 돌아가 봐서 그 대문도 열어놓고 네. 그 이제 그 예전에 그 남편분이 있던 옷 있죠. 그걸 그때까지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아주 이제 하여 한 평생 동안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살아오셨던 거죠. 네. 그러시군요. 자, 하여튼 우리의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나름의 느낌을 가지고 이걸 영화화해서 모든 국민에게 좀 알려야겠다.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시고 만드신 겁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나는데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네. 울적해지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떤 느낌 또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이 전하고 있으시면 싶은, 예. 예, 마지막으로 좀 주십시오. 네.
가나마 저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네. 뭐 제 주관적 감정 느낌을 넣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 상황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구조를 배치를 했고요. 그 이 사실이 지금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이제 상영회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네. 그때 온 학생들이 역사를 전공했던 학생들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국민보도연맹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나머지 다 몰라요. 네. 레드툼이라고 하니까 툼레드 정도 알고만 왔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뭐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예. 이제 유족들이 얼마나 좀 하늘을 담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빨갱이를 몰려가지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시간과 땀이 서려 있는 영화인데요.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도 꼭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레드툼의 구자환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